자, 요거 요거 요거. ing/pp/. 와, 정말 많이 했다. 그죠? 능동이니 수동이니 물어보는 건데 누구를 기준으로? 문장의 주어를 기준으로 생각해야지 여러분 기준으로 생각하시면 안 돼요. 자, 문장의 주어는 누군데요? gunpowder, 화약이구나. 화약은 중국인에 의해서 발명하는 게 아니고 화약은 발명되는 거죠. 그래서 수동 써주시면 되겠습니다. 중국인들에 의해 초기에 발명되어서 이렇게 하면 되겠죠. 좋아요. 자, 그럼 이거 응용해서 2번 문장 한번 보세요. If he ignored the rule, 만약에 그 사람이 그 어떤 규칙을 무시했었더라면 he could win, 이길 수 있었을 거예요. 그래서 make a comeback, 컴백을 하고 그리고 restoring his former glory. restore가 회복하다고 former가 이전이거든요. 자기의 예전의 영광을 갖다가 회복할 수 있었을 것입니다. 라는 이야기입니다. 자, 근데 이거 능동이니 수동이니 물어볼 때 일단 누구 기준으로? 문장의 주어 기준으로. 아, he네. he가, 그가 직접 컴백을 하는 거죠. 아, 능동이네, 능동이네. 그래서 making 해주시면 되겠습니다. 그죠? 굉장히 규칙을 잘 지킨 사람이었나 봐요.